나한테 요청해서 주게 돼 있죠. 그러다 뭐 100만 위엔 여기에 들어 올려면 100만 위엔이 VIP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? 그러자 요 류엔이 두 눈이 갑자기 반짝 빛이 났다고 하는데, 오, 이런 것도 있었어. 아니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탐관 어디들이 명단과 소비 내용이 바로 요 안에 다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네, 이 웨일리치 사건으로 하여서 나중에 창안 레스토랑까지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VIP 명단을 참고하여 또 수많은 군간부들과 고층 관료들을 이 덜미를 다 피고 싹 다 잡혔다고 하는데, 이 사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 베이징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유명한 사건인걸. 이 최고층 간부들이 호화방탕한 사생활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폭로하였었고 그들이 사치함을 온 나라에 다 알려지게 된 사건 말입니다. 하지만 이야기는 또 나중에 다시 하고, 근데 이 웨일리치인지 뭔지는 왜 아직도 안 나타난다니? 에? 이놈이 혹시 쫄아서 도망친 거 아니야? 하지만 이때 누가 도망쳐 이 늙은이야? 이 문이 발칵 열리면서 한 젊은 놈이 들어오는데, 근데 이놈은 딱 봐도 두 눈이 시뻘겋고 이 초점도 없이 흔들흔들 거렸었는데 딱 봐도 그냥 약을 한 타임 하고 온 꼬라지였었다고 하는데, 뭐야? 너가 바로 어제 그 전화한 놈이야? 그러니까 뭐 두 늙은이가 찾아와서 어쩌겠다는 게? 늑다리들이야, 너희들 몇 살이니? 에? 나이 꽤나 처먹은 것들이 쪽팔린 것도 모르고 이러한 자리에 끼어들어? 그러자 이 류엔이 어기 막혀서 바라보는데, 뭐야 너 또 그 주둥아리지디요? 너 그 주둥아리 사람을 잡아먹을 주둥아리구나 그거. 그러자 위리치 이놈이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는데, 욕했다 어때? 내 딴 너희들 늑다리 영감탱이들 욕했다! 그 어쩔건데? 그러자 이 곁에서 뚜우청이 키득키득 되는 거였다는데, 욕해라. 에이? 너 더 세게 욕하면 더 세게 욕할수록 이 더 얻어 터지는 거야 이놈아. 하지만 그래도 웨일리치는 너덜거리는데, 왜? 그 전에 맞은 게 부족해. 알았다 야들아 밟아라. 하지만 말입니다, 이 원래 나서야 될 군대 놈들이 조용한데요. 하여 웨일리치가 했어 해하며 뒤돌아보자, 이것들이 다들 이 꼿꼿하게 차렷자세로 서있는데, 여러분 이 웨일리치는 짱꺼이고 왼꺼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서있던 무장경찰 군대들은 자신들이 강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? 하지만 그러한 거 알 리가 없는 웨일리치, 너희들 뭐하냐? 내 잡아쳐라는 소리 안 들려? 하지만 이것들은 그 누구 하나 감히 쳐다도 못 보고 계속하여 꼿꼿하게 서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류엔이 척 일어나면서 팔소매를 풀고 시계를 벗어놓으면서 걸어오는데, 그러자 이 웨일리치도 바빠놨다는데, 뭐야 대체 이것들이 왜 이러냐? 하지만 이 군대 놈들이 감히 이놈한테 속삭여 줄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다 함께 서우장하오를 외쳐댔다고 하는데, 서우장? 그 뜻은 이 원수님께 충성이라는 뜻인데, 하지만 말입니다, 이 웨일리치라는 놈은 그래도 두 눈이 게스트룸에서는 이 휘청휘청거리며 소리를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여기에 너희들 그 우수왕짠인지 뭔지 그 누마가 있니? 그래 어나 우수왕짠인데 그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 내 아버지랑 되니? 네, 우수왕짠은 진짜로 그 웨일리치 부친한테 비교하면 맥은 못 추는데 이 짱짱! 아이고! 누군가 그 웨일리치 뒷바망이 두 대로 후려가기는데, 뭐야? 네, 그건 바로 류엔이었었는데, 너가 바로 그 애비를 비교하기 좋아한다는 웨일리치야? 자, 너네 애비가 그리 크야? 에? 내 아버지는 류소우치다 이놈아! 그래도 하겠니? 그제야 이 웨일리치라는 놈이 등골에서는 땀이 바짝 흐르고 이 제정신이 번쩍 드는 거였다는데, 중국에서 류사오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? 야! 그 내 동생 우수왕뽀 어디 있니? 와서 이놈을 너 당한 만큼 해놔라! 류엔은 역시 먼저 우수왕뽀부터 챙기려 했었지만, 잠깐만요! 이 웨일리치가 갑자기 스톱을 외치는데, 저 상장군님이 영웅담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근데 그래도 우리 같은 높은 집안들끼리 이러면 안 되죠. 제 아버지는 이 상하이시 정계 넘버원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비서입니다. 웨일리치 이놈은 그래도 류엔이 멘즈를 주겠는가 하고 쇄골을 쓰는 거였다는데, 이놈이 그래도 그 뚜청이 확 날아가면 하나 해놓으려 하는데, 잠깐만 이 류엔이 처음 말리는 거였다는데, 그래
너 아직 달통이 제대로 잘 안 됐나 보다이. 그래라, 너 어디 지금 애비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. 그렇게 윌리 지가 이 부친한테 전화를 걸자마자 류엔이 확 빼앗는데, 왜? 그 상하이시 시장이 가방을 들어주면 시다바리를 하고 있다는 외비서인가? 네요, 네. 네, 류엔이요. 그러다 뭐 가방을 들어주면 시다바리를 한다고?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웬만해서 우카법한데 저쪽에서 아이고 류석이님 어떻게 저한테 다 전화를 주시고 영광입니다요 류석이님. 이 완전 그냥 깍듯하게 전화를 받는 거였다는데. 그러다 해 류엔이 계속하게 얘기하는데, 오늘 말이요 왜 시다바시 아들놈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 아우를 짓밟아놨거든? 근데 내 좀 알아보니까 이게 대체 어쩐 일이요? 내는 부패와 탐호를 하는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인 거 알지? 근데 이 지금 당신이 아들놈이 공권력을 막 써서 베이징의 토지들을 막 빼앗아내고 있다며? 예, 지금 이거는 또 뭐 하자는 겐가? 지금 이거 따후잉슝인 내 앞에서 내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게 맞지? 그러다 저쪽에서 예, 당치도 않습니다. 저희가 어떻게... 제가 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입니다. 그 외비서가 이 납작 굳는 거였다는데. 네, 말 그대로 이 류에는 뿌리가 깊은 혁명 가문이 자제인데 또한 전문 탐관 어디들을 잡아내는 영웅이라네. 아무리 센 어르신을 미시는 비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잽이나 되겠습니까? 류엔이 계속하여 얘기하는데, 그럼 외비서야, 넨 이놈을 대신하여서 네 이 아들놈이 교육을 좀 시켜줘도 되겠니? 그러다 저쪽에서 당연하죠 어르신, 당연합니다요. 그 겁대가리가 없는 놈을 다시는 나대지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뿜찔러 주셔요. 그러자 이 곁에서 아버지 다리 몽둥이라뇨. 보셨나요? 이러한 고층 간부 놈들은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 아들이 다리 몽둥이라도 기꺼이 내놓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내 이까지 약쟁이 다리를 받아서 뭐 어따 쓰겠. 도청아 우수한 바오야,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. 그지야? 웨일리치 너희놈 두청이고 우수한 보이고 그 얻어쳐맞은 이신놈들이 몸에다가 붕대를 감은 채로 이 발떨어 일어나서는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거였다는데. 그러자 내 잘못했습니다 형님들. 오해입니다 오해. 콩콩콩콩콩콩콩콩콩. 웨일리치 이놈은 두청 일단 다섯 명한테 이 죽어라 얻어터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은 이걸로 끝이 아닌데. 그 뭐야 웨일리치야, 너 군을 움직이게 해준 그 친인척이 뉘기야. 그놈을 보고 내일부터는 우리 군에 안 나와도 된다고 전해줘라. 웨일리치 삼촌도 이 일 때문에 이 무장경찰 군대 간부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. 또한 이 레스토랑 사자 어디 있니? 너희들이 VIP 명단 싹 다 내놔라. 대체 어떠한 놈들이 여기서 방탕한 생활을 해댔는지 내 어디 한번 보자. 류웨는 그 장안 레스토랑이 VIP 명단에 적혀있는 이 군 간부들과 탐관 어디들을 싹 다 잡아쳐 넣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나라에도 이 류웬과 우수왕짱 같이 청렴하고 깨끗한 고층 간부들이 살아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나라가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? 하지만 여러분, 류웬이 아무리 탐관 어디들을 잡아낸다고 해도 그 부정 같은 최고층의 탐관 어디는 어떻게 잡는답니까? 그 밑에 힘이 안 되는 자질구레에 한 놈들만 잡아내고 정작 그 수백 조씩 탐호하는 큰 호랑이들 아직 잘 살아있는걸요. 부정이 말하기를 내만 수백 조를 갖고 있는 줄 아니?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 수백 조씩 갖고 있는 고층 간부 집안이 전 중국에 50 가문이나 있다. 그러니 너희들도 노력해라. 이 노력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고 했다는데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